출산 후 누워서 할 수 있는 회복 운동 시작합니다. 단호 홈트밴드나 탄성밴드가 있다면 준비하시고 없다면 긴 천이나 아기 속삭이 또는 긴팔 옷으로 대체하셔도 괜찮아요. 첫 번째 동작은 침대 위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코어 호흡이에요. 임신 중에 벌어진 흉곽을 조이고 약화된 코어 근육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호흡입니다. 두 손은 배꼽 위에 살포시 올려두고 가슴과 복부를 한껏 부풀렸다가 내쉬는 숨에 무거운 추가 내 복부를 내리누른다 생각하면서 복부에 있는 공기를 천천히 끝까지 뱉어주세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두 손이 위로 올라갔다가 숨을 내쉴 때는 손이 가능한 만큼 끝까지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기만 해도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복부의 속근육이 활성화됩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출산 후에 흉곽이 벌어져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데요. 코어 호흡법은 흉곽을 좁히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좋아요. 다음은 산후에 약화된 골반 적응 회복을 도와주는 케겔 호흡을 해볼 건데요.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숨을 들이쉬는 것까진 똑같아요. 이제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꼬리뼈를 살짝 말면서 소변을 보다 멈추는 것처럼 골반 주변 근육을 꽉 조여보세요. 10번 반복할게요. 골반 적응을 최대한 조여준 상태에서 잠시 유지할게요. 다시 숨을 들이마실 때는 골반 적응을 편안하게 이완해줍니다. 평소에 집중해서 쓰지 않는 근육이기 때문에 어떻게 힘을 주어야 되는지 감이 오지 않으면 항문 쪽 괄약근에서부터 질 앞쪽의 근육까지 지퍼로 닫아 올린다는 느낌으로 차례대로 골반 적응을 한번 수축시켜보세요. 꼬리뼈가 살짝 앞으로 말리는 건 자세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등이나 엉덩이가 너무 굽어지진 않게 주의하세요. 골반을 받치고 있는 이 골반 적응이 충분히 수축을 해야 케겔 운동에 효과가 있어요. 골반 적응의 힘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근육을 수축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최대한 수축. 네, 수고하셨어요. 이번에는 코어 호흡을 소독 후에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볼 텐데요. 홈트밴드나 긴팔 옷을 길게 늘어뜨려서 날개뼈 아래쪽에 깔고 몸통 위로 X자 크로스가 되게 잡아준 뒤에 엄지손가락을 양끝에 껴서 주먹을 쥐어주세요. 팔은 직각으로 바닥과 수직이 되게 11자로 세워주시고 숨을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주먹으로 반원을 그린다고 생각하면서 양쪽으로 밴드를 당겨줍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숨을 내쉬어서 복부는 납작하게 만들어주세요. 10번 반복할게요. 마시면서 팔 11자로 돌아왔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주먹 양쪽으로 멀어집니다. 크로스된 밴드가 흉통을 더 타이트하게 조여주기 때문에 호흡의 감을 익히는 데 더 효과적이에요. 이 동작은 아기를 앉는 자세를 하면서 자꾸만 굽어지는 내 어깨와 가슴도 시원하게 펼쳐줄 수 있고 육아할 때 꼭 필요한 팔 힘 그리고 팔목 힘까지 키울 수 있는 일석삼조의 동작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고 산후에 효과를 많이 본 동작이니까 꾸준히 따라해주세요. 들이마실 때 이완, 내쉬면서 복부의 긴장, 팔에도 힘. 다시 들이마시면서 이완. 호흡은 자연스럽게 계속 유지해주세요.
내쉬면서 복근을 행주 주어 짜듯이 지그시 꾹 짜낼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꾹. 네,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케겔 운동만큼 골반 적응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힙 브릿지를 해볼 거예요. 무릎 사이에 수건이나 속삭이를 접어서 끼워주세요. 바닥에 편안하게 등을 대고 양팔은 몸 옆에 둡니다. 숨을 내쉬면서 꼬리뼈부터 말아서 올린다는 느낌으로 허리가 일직선이 될 때까지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복부와 힙의 긴장감 2초 정도 유지하고 숨 마시면서 천천히 허리부터 꼬리뼈, 엉덩이 순으로 내려놓을게요. 10번 반복할게요. 내쉬면서 꼬리뼈부터 요추, 척추뼈가 하나하나 위로 순서대로 들어 올려지는 느낌으로 올라갔다가 마시면서 반대 순서로 바닥에 내려둡니다. 너무 무리해서 많이 들어올릴 필요는 없어요. 대신 바닥에 양 발바닥을 딱 붙이고 흔들리지 않게 자세를 잡아주시고 복부에도 계속 긴장감을 유지해주세요.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 말기. 힙브릿지는 골반 적응뿐 아니라 허리와 엉덩이 근육, 허벅지 뒷면 근육까지 강화하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이 동작을 하면서 허리가 아프다면 허리를 과하게 써서 엉덩이를 들어올리고 있는 거니까 든다는 느낌보다는 골반을 배꼽 쪽으로 그냥 말아준다는 느낌으로 약하게 들어주셔도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셨다가 내쉬면서 올라갔다가 천천히 바닥으로 다시 척추뼈 하나하나 꼬리뼈까지 떨어뜨립니다. 좋아요. 이제 오른 다리는 세운 채로 왼 발목을 오른 무릎 위에 올린 후에 양손으로 오른 무릎 잡고 당길게요. 왼손으로 왼 무릎을 앞으로 조금 더 밀면서 스트레칭 더 해볼게요. 이번엔 발 풀어서 반대편. 오른 발목 왼 무릎에 올리고 왼 무릎 잡고 당기기. 후. 당기면서 호흡 내쉽니다. 이번에는 양 무릎 앞에 깍지 끼고 숨 내쉬면서 몸을 동그랗게 말아줄게요. 양옆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허리와 엉덩이가 바닥면에 마사지 될 수 있게 시원하게 왔다 갔다 해주세요. 이번엔 깍지를 풀고 양 팔을 옆으로 넓게 벌려서 바닥에 밀착시킨 후에 다리는 모아서 직각을 만든 상태에서 왼쪽으로 기울여 볼게요. 다리를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이번에 시선은 반대 방향으로 왼쪽. 옆구리 시원하게 스트레칭 되는 거 느껴지시죠? 허벅지부터 무릎 종아리 발목까지 딱 붙이고 시작! 왼발 플렉스, 오른발 플렉스, 왼발, 오른발. 종아리가 최대한 시원하게 풀어질 수 있도록 무릎은 가능한 굽히지 않도록 쭉 펴주세요. 마지막 한 번 더. 네, 좋아요. 두 손으로 발 당겨와서 고관절 시원하게 풀어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